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 쭉 이어서 한번 봐야겠죠? 지난 시간 어디까지 배웠어요? 소화와 수환까지 했죠? 아, 소화 호흡. 소화 호흡 했죠? 자, 소화. 우리가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게 소화, 수환, 호흡, 배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소화와 호흡 정리했고, 오늘은 순환이랑 배설, 이를 통해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과정에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과정, 세포호흡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포의 과정 어떻게 일어났죠? 영양소를, 영양분을 뭐와 물과 합쳐다가 어떻게 했어요? 분해를 시키죠. 분해시키면 뭐가 나오고? 포도. 분해시키면 포도당이 나와요? 포도당을 분해를 시키는 거야. 빛, 아니. 빛이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거기에 더불어 뭐가 발생을 한다?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기관기가 서로 통합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떠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느냐?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느냐? 오늘 이제 순환에 대한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이 반응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업이 일어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얘네들을 갖다 주고 얘네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세포에서. 그럼 순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다? 물질 운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오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볼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물질을 운반시켜야 돼. 그럼 누가 이 역할을 하냐? 순환계가 이 역할을 하지. 그럼 순환계가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물질 운반은 누가 하느냐? 물질 운반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누구의 역할? 혈액의 역할이죠. 혈액의 역할이. 이 혈액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느냐? 혈액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와 뭐?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혈구와 혈장이 한 반반 정도 돼요. 반반 정도 구성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혈구를 우리가 나눠본다면, 혈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있죠? 일단은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어요.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이렇게 일단 우리가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중학교 때부터 익히 배워왔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 적혈구는 일단 어떤 모양? 원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적혈구는 원반 형태를 띠고 있더라 라고 해서, 일단 적혈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 운반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지. 적혈구에 있는 뭐가? 헤모글로빈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죠. 또 하나, 이제 혈구 중에서는 적혈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가 붉은색을 띠는 건 적혈구가 많기 때문인데, 적혈구가 붉은색을 띠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철 이온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철 이온이 이온 상태에서는 붉은색을 띠므로 우리 혈액이 붉은색을 띠는 거죠. 일부 생명체 중에서는 철이온 대신에 구리 이온을 가진 경우가 있고, 구리는 물에 녹으면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피자체가 푸른색인 그런 생명체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혈구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핵이 없어요. 핵이 없다. 운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원반 형태로 생긴 그런 세포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는 일이 뭐야? 식균 작용을 하죠. 이게 뭐 면역을 작용하고 그러면 방어를 해주고, 백혈구는 또 직접적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아메바 운동이라는 걸 해요. 아메바와 같은 움츠렸다가 펴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형태, 운동성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일단 백혈구는 뭐가 있으니까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DNA를 검사한다라고 하면 이 백혈구의 핵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같은 경우에 혈액 응고 작용에 관여를 하고, 이 역시도 핵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성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만 밑에다가 우리가 써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혈장이에요. 혈장. 혈장은 이제 액체로 구성된 성분인데, 혈장의 색깔만 보자면 약간 누리끼리 누런 투명색을 좀 띠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액이나 뭐 보통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나오다면 진물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장 같은 경우에 뭘 하느냐? 물질 운반에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혈장 대부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물질 운반도 하고, 그러니까 뭘로써? 좋은 용매로써 활용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뭐에도? 체온 유지에도 관여를 하고 있죠. 뭐하니까?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소와 노폐물의 운반에 이런 혈액이 책임을 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액, 이 혈액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운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 알려면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돼? 혈액이 흐르기 위해서는 혈액이 흐르게 하는 힘이 있어야겠지. 압력이 존재해야 혈액이 움직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압력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입니까? 심장이 되는 거죠. 심장이 바로 이러한 압력을 제공해주는 존재죠. 그쵸? 심장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약간 무당벌레 닮지 않았어요? 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려고.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이 엊그제 문득 들었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본다면 심장의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무당벌레처럼 생겼죠. 다시 봐도 무당벌레이지만 심장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심장이고, 자, 우리가 심장의 방향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마치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기준으로 이 사람의 어느 쪽이 왼쪽이에요? 이쪽이 좌, 이쪽이 우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심장이 있을 때는 위쪽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심방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심실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명칭을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이쪽엔 어디예요? 심방인데 어디에 심방이에요? 왼쪽에 있는 심방이죠. 이쪽은 뭐가 된다? 좌심방이 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좌심실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좌심방과 좌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반대쪽에 있는 이쪽으로는 뭐가 돼요? 여기는 우심 사람 같은 경우는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방과 심실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심방은 어떤 곳이냐?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을 우리는 심방이라고 불러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여기가 뭐다? 심방이다. 그럼 심실은 뭐냐? 혈액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그럼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혈액이 어디로 갑니까? 들어오는 곳도 두 군데 있고 나가는 곳도 두 군데가 있죠. 그럼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어디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명칭이 달라지는데 들어오는 혈액을 우리는 정맥 나가는 혈액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혈액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폐에서 들어오는 피가 들어있어요. 이쪽을 우리는 폐 정맥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온 피는 원래 어디서 나갔느냐? 이쪽에서 나갔습니다. 우, 심, 실에서 나갔어요. 여기는 그럼 뭐가 되느냐? 폐, 동맥이 되는 거죠. 폐, 동맥이 되죠. 그럼 여기는 폐로 가니까 여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몸으로 가겠죠. 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 동맥. 몸을 한 바퀴 돌았으면 어디로 들어와?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여기는 대정맥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화를 할 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디였죠? 융혈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간 정맥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하 대정맥. 그다음 림프관, 암투관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는 가슬림프관과 그 다음에 빗장빗정맥 그리고 상대정맥을 통해서 이 대정맥 두 개가 합쳐져요. 갈래가 합쳐지면서 이 대정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장의 혈액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그리고 들어온 혈액은 이제 어디로? 심방에서 심실로 각각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실에서 각각의 혈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이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또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심장에서 뭐가 혈액이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심장의 기본적인 구조이고 그러면 이 혈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혈관들의 종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혈관 우리는 크게 세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어떤 혈관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 있어요? 동맥이 있어요. 동맥.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순서대로 하자면 두 번째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맥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자. 먼저 혈압. 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라고 하는 건 피가 흐르는 압력인데 어디서 가장 강력하겠어? 아무래도 심장, 펌프랑 가까운 쪽이 강력하겠지. 동맥으로부터 혈압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혈압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가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럴 때 요 혈압에서
맥박이 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점점 최고혈압과 최저혈압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동맥이 가장 혈압이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목 경동맥이라던가 팔 여기 맥을 짓는다고 하죠. 맥박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거는 뭐의 흔들림? 동맥의 흔들림이 되겠다. 딱 봐도 혈압은 어디가 제일 세 보여? 동맥이 가장 세고 그다음 모세혈관 정맥은 거의 혈압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매우 약한. 자 그러면 혈압이 이렇게 세니까 동맥은 피가 가득 흘러야 되고 혈관 벽도 어때야겠어? 혈관 벽이 어때요? 동맥은 매우 두꺼워야지. 그래야 혈압을 버틸 수 있으니까. 특히 심방보다는 심실이 훨씬 혈관 벽이 두껍고요. 우심실과 좌심실 중에서도 온몸 순환을 책임지는 좌심실의 혈관 벽이 가장 두껍습니다. 심장이 펌프 질환으로 혈압을 견디려면 엄청 두꺼워야겠지. 거기에 반해 모세혈관은 한 겹으로 되어 있어. 혈관 벽. 동맥의 모세혈관이 두꺼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혈압이 높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럼 왜 모세혈관은 한 겹으로 되어 있을까? 혈압도 이렇게 있는데 터지면 안 될 텐데. 물론 모세혈관은 혈압은 높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서 뭘 합니까? 물질의 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질 교환하니까 뭘 위해? 물질 교환을 위해 혈관벽은 매우 얇아야죠. 정맥은 뭐 이렇게 얇은 편에 속하고요. 정맥은 혈관벽이 좀 얇다. 그럼 이제 모세혈관 비교해 보자면 정맥은 좀 두꺼운 편에 속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럼 혈류 속도. 혈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동맥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르겠죠. 근데 여기 모세혈관은 매우 느려요. 왜냐면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다음 정맥은 여기 좀 느린 편이에요. 혈압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다음에 혈류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자, 표면적 같은 경우에도 표면적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나 정맥이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그냥 표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동맥이나 정맥이. 근데 표면적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이 매우 넓습니다. 온 몸에 퍼져서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동맥은 일단 이 혈압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어느 쪽이냐? 몸, 아, 위치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위치.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동맥은 몸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만큼 혈압이 세다 보니까 찔리면 끝장나거든. 예를 들면, 만약에 동맥을 다친다, 라고 하면 피가 진짜 분수처럼 뿜어서 나올 정도. 내가 그래서 만약에 동맥을 뚫리잖아요. 이 피가 어디까지? 수민이 뒤를 넘어서 저기 벽까지 이렇게 쫙 퍼집니다. 매우 아름다운 분수쇼를 볼 수 있죠. 빨간 피의 분수. 내가 그렇다고 말해. 고음을 뭐 호러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나도 피 되게 싫어요. 항상 이런 핑계를 대고 있죠. 나는 피를 무서워해서 무대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대단한 핑계를 항상 대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거는 몸 전체에 퍼져 있어요. 모세혈관이 퍼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정맥은 바깥쪽에 있는데. 바깥쪽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보기에 이제 우리가 뭐 힘줄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깥에 보이는 이 혈관들 있잖아요. 이건 다 어디야? 정맥에 대한 거죠. 여기 콕 찔러도 그냥 피가 이렇게 흘러요. 절대 피가 벌금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할 때 어떻게? 자해할 때 하고 쓱 긋잖아. 죽게요 안 죽게요? 이거 해서 절대 안 죽어요. 정말 이걸 해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할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짜증을 느끼게. 너무 잔인해. 아니 우리 중학생들 이걸 참 좋아하거든. 나한테 맨날 영화 보자 그러면 뭐 해피 데스데이 뭐 이런 거 보자. 그건 그래서. 재밌는데. 그것도 보자 그랬어. 그거 안 무서워요. 그것이 해피 어, 해피 데스데이가? 해피 데스. 아 난 그런 류를 싫어해. 공포 호러야 웃겨요, 그게. 웃겨요. 완전 웃겨요. 아, 웃깁니까? 아 네.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아무튼 그리고 위치 이렇게 되고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동맥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특징 혈관이 겁나 두껍고 혈압도 없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모세랑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모세랑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제 뭐 물주기만 한다는 거. 대신 정맥에는 다른 데는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판막은 언제 쓰는 거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의 혈관들의 특성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라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차피 웬만한 영양소나 노폐물에 누가? 혈장이 운반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기체교환의 원리입니다. 기체교환의 원리. 알겠죠? 네, 두 가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산소의 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소 운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누가 책임져? 적혈구가 책임을 지고 산소 운반은 적혈구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자, 적혈구가 어떻게 책임지냐면 적혈구 안에 뭐가 있어? 헤모글로빈이 있거든요. 하나의 헤모글로빈은 네 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데 그거는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또아리 틀어 있는 네 개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적혈구 하나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아리 쓰고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각각 산소 분자 하나씩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나의 헤모글로빈이 HB 몇 개의 산소 분자와 네 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헤모글로빈에 뭐가 붙어 있다. 산소가 네 개 붙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와 결합을 해요. 어디에서? 산소 분압이 높은 쪽에서. 이때는 결합. 결합을 할 때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해리 과정이에요. 해리. 해리라고 하는 건 분리 얘기하는 겁니다. 분리. 헤모글로빈 O2 4개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되느냐?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헤모글로빈과 4개의 산소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각각 어디에서 일어나요? 결합은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 결합은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세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할 때 이때는 모세혈관에서 결합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디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갈 때는 해리 과정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산소분압이 높은 곳에서는 결합이 잘 일어나고 산소분압이 낮은 곳에서는 해리가 잘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적혈구 있잖아요. 적혈구는 산소보다 더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누구냐면 그게 일산화탄소예요. 여러분 연탄 중독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연탄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서 연탄을 떼고 사셨대요. 근데 이 연탄이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헤모글로빈이랑 결합력이 산소보다 100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연탄 중독이 되면 산소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하는 거지.
근데 세포는 산소 없으면 아무 쓸모거든. 에너지를 생산을 못해.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가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꿈을 꾸듯이 가신대. 내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내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 이렇게 밀어넣는 거. 회복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마비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탄 안 쓰죠. 다 전기 난로 쓰잖아요. 전기 발로, 전기 보일러 이렇게 있고. 어쨌든 그래서 불안전소. 근데 그 불안전소 일산탄소가 또 어디 있냐면 뻐끔뻐끔 여기 들어있죠.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수민이 가끔 학원 오기 전에 하나 내고 선생님이 그러시죠. 이미 모함은 안 돼. 알았어, 우리 서로 모함하지 않게. 자, 거기에 대해 일산탄소 들어있어. 그래서 담배를 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머리가 약간 띵해요.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해보셨어요? 주변에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주변에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경험담인 것 같은데. 아니지. 저는 언제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보고 싶으면 이제 뭐 나중에 해보시던지. 뭐 그건 제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연이 있으면 서운이잖아요. 내가 그럼 해도 뭐 나는 뭐라 할 수 없죠. 아무튼 그러한 것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어떻게 옮아야 되느냐? 이산화탄소 운반. 갑자기 글씨가 이상해. 안 써지네. 읽어볼까요? 자, 산소 운반은 적혈구가 거의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산소 운반은 혈장 그리고 또한 적혈구도 함께 일을 해요. 자, 이산소 운반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는 이제 몇 가지를 이산화탄소가 운반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애초에 이산화탄소 요 분자 상태로 아예 이동을 하는 게 있고요. 완전 이동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해서 요거 있죠. 요 형태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CO3 입가 마이너스 아예 그냥 탄산 이온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관여를 하냐면 아 얘는 빼고 얘는 거의 없으니까 얘는 빼고 거의 이 두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이때 주로 관여하는 게 적혈구가 CO2 자체에 결합을 해서 운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적혈구 내에는 뭐가 있냐 여기 이제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은데 한 번씩 이제 내신 평가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탄산 무수화효소라는 게 있어요. 탄산 무수화효소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뭘 하냐면 이 탄산수소 이온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적혈구가 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이산화탄소가 딱 들어오잖아요. CO2가 딱 들어와. 그러면 이거를 누구랑 섞어? 물이랑 섞어. 물이랑 섞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H2CO3라고 하는 탄산이 만들어져요. 탄산. 이 탄산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수소 이온과 탄산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이 과정을 누가 책임지냐면 이 적혈구에 있는 탄산 무수화 효소가 이 과정을 촉매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뭐 꼭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음껏 그래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나 이산화탄소 운반이나 적혈구 관여라고 이산화탄소는 특히 이제 혈장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이동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혈액의 이동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혈액에서 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럼 여기 이제 심장에다가 놓고 심장에서의 혈액 순환에 대해서,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출발점을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일단 출발하는 곳으로 보면 되겠죠? 아무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출발지니까 우리는 대동맥부터, 아, 대동맥부터. 어디? 난 왼쪽이 좋으니까. 왼쪽부터 할게요. 그래서 좌심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좌심실로부터 혈액이 출발을 하죠. 좌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좌심실에서 혈액은 어디로 가요? 배, 동맥으로 가죠. 대동맥으로 갑니다. 자, 대동맥으로 간 혈액은 이제 어디로 이동해? 대동맥으로 간 혈액은 이제 온 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고 이 온몸의 모세혈관은 이제 어디로? 배, 정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정맥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대정맥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대정맥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대정맥에서 피는 어디로 들어왔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심방으로 들어왔죠?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이제 어디로 이동할까요? 우심방에서 이제 어디로 갔어? 우심방에서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하죠. 자, 우심실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하겠죠? 어디로? 자, 여기는 우심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우심실로 간 혈액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우심실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폐동맥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심실에 들어온 혈액은 이제 폐동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폐동맥으로 간 혈액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어디야? 폐동맥은? 폐동맥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폐로 가겠죠. 그치? 폐로 이동합니다. 그럼 폐에서 이제 어디로? 폐동맥 가서 폐에 거쳤으니까 이제 폐동맥? 그치, 폐정맥으로 들어가게 되고 약간 밑으로 써졌네요. 좀만 더 올려 쓸게요. 난 깔끔한 게 좋아. 폐정맥으로 들어왔어. 근데 이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폐정맥으로 간 혈액은 좌심방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좌심방에서 어디로? 좌심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의 순환 과정이죠. 근데 보니까 순환을 이렇게 한번 나눠본다면 크게 두 개의 순환을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의 순환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절반 딱 쪼개서 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를 돌고 있어? 여기는 어디를 돌고 있어? 몸을 돌고 있죠. 이쪽은 어디를 돌고 있어? 폐를 돌고 있죠. 그래서 이쪽 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체순환. 다른 말로는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거기 반에 이쪽은 어때요? 어디를 돈다? 폐를 돈다. 그래서 여기는 폐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하나 더 있는데 뭘 하나 또 볼 수 있냐면 봐요. 폐를 거쳐온 혈액은 폐에서 뭘 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받죠. 그럼 뭐가 풍부해? 산소가 풍부하잖아요. 그쵸? 이 풍부한 산소를 가진 혈액은 어디까지? 대동맥까지 거쳐서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을 하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요 과정 속에서 혈액에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산소가 많이 있는 이 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동맥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 O2가 풍부한 혈액입니다. 거기에 반해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은 그래? 뭐가 많겠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겠죠.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요 혈, 분필이 박살이 났어요. 신기하구나. 힘을 너무 많이 주나봐요. 요즘 분필이 자꾸 깨져. 이거를 정맥혈이라고 하죠. 여기는 뭐가 많아? CO2가 많이 있는 그러한 혈액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크게 동맥혈과 정맥혈, 체순환과 폐순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과정? 순환 과정이에요. 순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리됐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보면 돼? 하나 남은 거 배설 남았죠. 배설. 자, 배설이라는 건 대체 왜 꼭 해야 하냐? 이슬만 먹고 살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고 싶은데 나는 청결하고 싶은데 배설은 왜 해야 되느냐? 배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볼 수 있고. 자, 배설입니다. 배설.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우리가 영양소를 쓰고 나면 뭐가 남아? 노폐물, 찌끄레기가 남죠. 찌끄레기. 이 찌끄레기를 제거해주는 과정이 뭐다? 배설이다. 그래서 노폐물을 뭐하는? 제거해주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배설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인데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그리고 노폐물은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소는 어떤 게 있죠? 우리 몸에 영양소 어떤 거 있습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 뭐 있어요? 지방이 있어요. 탄단지가 있어요. 탄단지. 그리고 탄소 탄소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어떻게 돼? CHO예요. 단백질은 CHO에 N까지 들어있어. 지방은 이것도 CHO죠.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연소시킬 경우에는 우리 포도당 세포하고 나면 남는 구성물은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물 H2O.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그 다음 뭐 나와요? 자, CO2. 이렇게 생산이 되지. 지방도 마찬가지로 에? 아, 예. 화이트. 좋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껴있어? 질소가 껴있어. 그럼 질소가 만드는 어떤 물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생산이 되느냐? NH3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암모니아. 암모니아 특성이 뭐냐면 나름대로 독성이 좀 있어요. 독성이 좀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그닥 좋진 않아. 그래서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암모니아를 제거해주는 공장이 어디냐? 이 암모니아는 어디서 제거를 해주느냐? 이 NH3 암모니아는 어디로 가서? 간에서 안에서 전환이 됩니다.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독성을 약화를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요소가 뿅 하고 나갑니다. 요소. 결과적으로 이제 요소를 만들어내지. 어쨌든 간에 요소도 우리 몸에 좋아 좋지 않아. 독성을 좀 줄였을 뿐이지 얘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를 제거를 해줘야죠. 그럼 지금 우리 몸에 노폐물 뭐가 있어? 뭐가 나왔어요? 물과 요소와 이산화탄소가 지금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남아있는 노폐물은 물 아니 그냥 H2O로 쓸게요. 이산화탄소를 쭉 쓰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물 그 다음에 CO2 요소는 그냥 요소로. 왜냐면 화학식 쓰기 귀찮아요. 자, 요소. 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은 어디다 갖다 버리면 돼? 어디로 갖다 버려요? 신장으로 가져다 버리면 돼. 쉬하면 되잖아. 쉬 하면 되고 또 일부는 어디로? 폐로 보냅니다. 폐 일부는 폐로 보내요. 일부는 또 이제 폐로 이렇게 우리가 날숨에서는 수증기가 약간 발생을 하거든. 겨울에 추울 때 하 하면은 김설이잖아. 수증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CO2는 어디로? 폐로 보내줍니다. 그럼 요소는 어디로 보냈냐? 바로 신장으로 이동시켜서 제거를 해주죠. 이러면서 뭐가 성립하는 거야? 배설계의 기능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배설계의 기능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배설계, 이러한 배설계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메인은 어디? 신장입니다. 메인은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에 구조에 대해서 신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신장은 우리가 흔히 또 뭐라고 불러? 콩팥이라고 부르죠. 왜 콩팥이라고 부를까? 콩팥처럼 생겼으니까. 콩이랑 팥과 닮았죠. 그리고 콩팥입니다. 이렇게 돼서 보이면 쪼르르르 이렇게 되죠. 이제 콩팥이 하나 더 있고 후차차차차차 좋아요. 됐어. 이게 이제 콩팥의 기본적인 구조죠. 여기 이제 콩팥을 보면은 콩팥 신장 겉질과 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줌 깔때기라고 해서 이제 모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질과 수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겉질과 속질입니다. 이 오줌의 생성 경로, 오줌의 생성 경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면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이제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모이면 이게 이제 신우 방광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줌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굳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 신장의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오줌의 생성 단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네프론. 네프론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사구체. 보만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특히 여기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를 묶어서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말피 기소체라고 해요. 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야네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어찌 고롱 생겨 먹었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색깔 구분을 위해서. 다른 걸로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되게 심혈을 돌리고 있어.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을 주기 위해. 이러다 진짜 몇 년 안에 미술학원 갈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 가면 이제 정우라 이런 거 잘 그릴 것 같지 않아? 잘 웃기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곳을 보자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요 혈관 있잖아요. 요 혈관. 이 혈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콩팥으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콩팥 다음 판 말고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 동맥. 여기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럼 뭐겠어? 콩팥 정맥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콩팥 정맥.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서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각각의 명칭을 하나씩 설명을 한다면 여기죠. 여기 요 부분. 얘가 지금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쪽이 동맥 쪽이 얇아지면서 압력이 좀 세져요. 삼투압에 의해서 여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좁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따만 길 넓다가 이렇게 그 톨게이트 같은 데 가보면 길 환경이 좁아지죠. 약간 이렇게 좁아지는 길로 보시면 돼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곳을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보먼 주머니라고. 여기 있는 요관, 여기를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부르죠. 세뇨리따, 세뇨관. 자, 재밌으라는 얘기였는데 괜히 민망하네요. 세뇨리따 썼나요? 미안합니다. 재밌으라는 얘기였는데 수민이가 별로 반응이 없어서 괜히 민망. 괜찮아. 둘 중에 하나라도 반응해줬으니까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경로가 하나 있어요. 경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쪽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오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각각 번호를 한번 매겨 볼까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한번 매겨 볼게요. 자, 우리 1번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1번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해요. 여과. 어디서 어디로 물질이 이동해요? 사구체에서
자구체에서 보호망 주머니. 물질이 이동합니다. 여관은 어떻게 일어나? 상추압에 의한, 압력에 의한 물질의 확산입니다. 압력에서 물질이 확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질이 쫑쫑쫑 빠져. 그래서 상추의 동네에 물질이 빠져나가는데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분자단이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게 있냐면 포도당.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 무기염료. 무기염료, 뭐 물, 그리고 바이타민과 요소 등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입자량 작은 것들이지. 여기서 주의할 거. 주의용화. 오씨, 깨졌어. 아, 한 줄로 쓰고 싶다. 자, 단백질이나 혈구는 여과 되지 않습니다. 왜? 얘들은 분자가 크니까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과정. 2번 과정은 재흡수라는 과정이에요. 재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느냐? 보먼 주머니로 들어온 이 여과된 물질들은 어디로 가?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 세뇨관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힘들게 물질들을 흡수를 했어. 근데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다시 뽑아 먹는 거죠. 뭘 뽑아냈냐? 이거는 두 가지. 100% 재흡수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재흡수되는 게 있어요. 자, 100% 재흡수되는 과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여기 100% 재흡수가 됩니다. 일부 재흡수되는 건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 같은 것, 이런 건 일부 재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물의 이런 재흡수를 조절하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뭐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요소는 재흡수되면 돼요, 안 돼요? 요소는 재흡수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재흡수하지 않아요. 세 번째, 무슨 과정? 이제 분비. 이제 진짜로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과정이지. 어디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물질을 옮겨주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나가? 요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에 의하여 그래서 오줌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이 재흡수가 되니까 여기서 오줌 농도가 겁나 진해지면서 이제 집합관으로 이렇게 오줌이 쫙 이동하는 거죠.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이제 오줌들이 세세하게 쫄쫄쫄쫄 방광이 탄거다 딱 모여서 이제 차랑차랑 차면 이제 자, 내보내! 하면 이제 삐삐삐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저 화장실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혹은 별로 이렇게 이만큼 차지 않더라도 아 수업 듣기 싫은데 이쯤에서 한번 끊어줘야겠다 싶으면 선생님 저 화장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는 뭐냐면 아실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각각 떨어져서 작용을 합니까? 떨어져서 작용하나요? 뭐가 되겠다?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얘는 뭘 통해 들어와? 소화계를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얘는 순환계를 왜 자꾸 순환계 하죠? 호흡계를 통해서. 얘는 이제 다시 호흡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야는 어디를 통해? 배설계를 통해 나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순환계의 역할이더라.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계는 서로 뭐 한다? 뭐 한다? 통합적으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더라. 라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이번 파트. 물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이 기관계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공간이 없는 관계로 그림은 빼고 생략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3단원의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났어요. 고생했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